제 쇼츠에 보면은 요거 희구찌바에 가가지고 씨가 빨면서 요거 쇼츠를 하나 찍었죠. 한병 구해가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김창수 대표와 함께. 아니, 이거 색깔이 씨가 젤을 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커매요? 이쁘지? 이거는 사카란바라고 큐슈의 사가라는 도시에 되게 엉뚱한 사장이 있어.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카난바. 그러니까 사카는 그 사가라는 시에서 따라왔고 난바는 나노바, 어떤 바. 사가라는 곳에 어떤 바라는 이거 이거는 뭐 관광객들은 찾아가기 되게 힘들고요. 일본의 그 위스키 좀 먹는 그 고인물들이 많이 먹는 그런 바라고 합니다. 그 히구찌상하고도 되게 친하고 그리고 서로 되게 교류가 많더라고요. 그 사카난바의 초이스 스토피 카노스케 디스틸러리고요. 61도고 316병 중에 25병 써 있으니까 이건 싱케인 것 같고요. 뭐 일본어로 주절주절 써 있는데 읽어봐봐. 맛있다. 진짜로. 쇼츠잖아요. 1분 안에 빨리 해야죠. 이거 쇼츠 아니야. 이번에 사가에 어디 어디 마치에서 한 문은 못 읽는구나. 중요한 것만 얘기해봐. 잊어버렸지, 아니, 너는. 다 알아요. 한자 때문에 그렇지. 야, 한자 세대가 아니구나. 참나. 옛날에 그 일본에서 세상에도 이런 일이 해가지고 특이한 사람 찍을 때 나왔잖아. 일본에 와가지고 위스키를 배우는 한국 청년. 뭐 해가지고 아니, 막. 이것만 딱 보면 되지. 스페니쉬 오크. 다 읽었어요. 저는 다 근데 이해했어요. 색깔 보니까 쉐리인데? 통은 스페니쉬 오크의 퍼스트 필 농후한 쉐리. 이거 봐봐. 카누스께는 이렇게 그 학, 주름이. 이게 학이에요. 학 같은데? 이거 한번 확 주름이. 보고 돌리는 거. 자, 이렇게 이쁘게. 얘네는 그래서 이 병도 그렇잖아. 항목으로 돼 있잖아. 그러네. 소리 안 나면, 좋아. 복숭아 향이 많이 나네. 복숭아 향은 어디서 유래가 된 겁니까? 요즘 효모들이 일반적으로 복숭아 향을 많이 내려고 가장 1번 목표가 달류인이나 아니면은 크라간모어 같은 경우가 복숭아 향이 많이 나잖아. 정말 같이 먹자,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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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드셔. 얘는 진해서 아마 상관없이 먹어도 될것 같아. 왜? 제가 예전에 먹을 때그 휘구찌에서 어느 정도 에어링돼서 먹은 거는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따자마자라서. 향에서부터 그냥 아주 뻣뻣한 향이 많이 나요. 어? 존나 나무 냄샌데? 네, 아주 뻣뻣한 그냥 아주 강목 같은 향이. 야, 이거는 그 특유의 장향도 안 난다. 그 너무 세가지고 몇 너무 나무 향이 너무 세서. 61. 아, 야, 이제 슬슬 나기 시작했어. 지금 나기 시작했어. 그 간장 맛이 났어, 지금. 내가 먹은 거는 얘는 한 반병 남은 거를 희구집바에서 먹었을 땐 정말 괜찮았는데.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나무 향과 중간에 그 간장 맛이 쫙 올라오고 다른 거는 향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지금. 걔네들이 가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야, 이거 완전 익스트림 참기 대회 같은 거야? 이 갖고 있는 맛 요소가 어우 야, 셉니다. 존나 맛있는데? 코가 힘들다. 그 나무 맛이 센 거는 맞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맞아요. 되게 복잡함이 되게 있잖아. 먹었을 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쉐리 충분히 다 느껴진 들어 쉐리 있어. 향이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코르크에서 느꼈던 그 복숭아 과실 잘 익고 절인 시럽 같은 과실 향도 잘 나고. 맛에서 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야, 이런 거는 더 숙성을 시키면 더 써지냐? 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 근데 이미 과숙된 쓴 맛의 나무 향은 좀 나긴 하는데 이게 몇 년이야? 써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맛의 요소를 놓고 보면은 하나하나 다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세. 그래서 서로 조화롭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증류 농도가 안써 있네. 근데 그래봐야 카노스케가 2018년인가부터 시작이니까 2017년, 18년이니까 길어봐야 뭐 5년 미만이야. 이게 좀 에어링이 되면 나무 맛이 싹좀 풀어지거든? 요거는 진짜 한 10년 뒤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올드 보틀이나 완성된 쉐리 와인 난 테스트 맛 날것 지금도 아까 야 얘네보다 훌란데?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내가 한번 먹어본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걸 새로 먹는다고 해도 나는 만약에 내가 어디가 카노스케 가서 캐스크를 고를 때 이런 맛이 난다 그러면 나는 고를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이거는 포텐도 높은 캐스크고 세다, 세다 확실히. 센 맛이 좀 진하고 센거 빼면은 그다 강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산미 캐스크감 뭐 쉐리 느낌 뭐 스피릿 숙성감 이런 거다 밸런스는 좋아요. 단맛은 확실히 버진 유러피안 스페니쉬보다는 아, 단맛이 확 느껴져요. 그렇지. 단맛이. 아, 맛있어. 되게 딥하고 나무 맛이 꽤 지배적이긴 한데 그 나무 맛이 어디 있어? 미지 나라. 얘의 나무 맛보다 훨씬 나아 나는. 일단 써있기로는요, 카노스케 초기 원액, 그러니까 초기 증류분을 스페니쉬 쉐리 오크에 숙성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너 왜 그거 못 읽었어? 뭘요? 스페니쉬 세력 너 아까 아, 스페니쉬 세력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자, 무엇이 진 무엇이 진실인지. 아니, 위스키 내비가 이기느냐, 김창수가 이기느냐. 아니, 캐스크 정보 써 있고 그 뒤에 쉐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자, 써 있어요. 하노 스케조르조 밑에 쉐리. 어, 타로 죽세요 오코나타 위스키오 한바이 시대 오리마스. 그래, 그건 맞잖아. 위스키 내비 우승. 야, 우리 니네 저 법인 걸고 지금 어? 계속. 근데 사실 체리만 나잖아요. 맛은 완전 체리지. 약간 PX 수도 있을 정도로 단맛이 많이. 여기서 체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단맛의 차이인 거지. 체리 그 와인 때문에. 단맛과 약간의 그 과실 느낌이 있어요. 조금. 풀 숙성 체리의 맛에 지분이 한 10%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치 뭐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지. 근데 아, 얘는 다음에... 체리가 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제가 스페니쉬 오크 위스키 하나 갖고 올게요. 단맛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단맛이 확실히 좀 있다. 그게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나무 맛도 세고 단맛도 세고. 오히려 얘는 되게 나무 맛이 좀 안 좋게 나무 맛이었는데 얘는 꽤 복잡미도 있고 얘는 그리고 심지어 균형도 있어. 밸런스도 깨졌어. 이거를 균형있다고 표현하면 아 이거는 밸런스하고는 좀 밸런스가 야 센데 센 애들끼리 적당하다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쉐리충이다. 단순 쉐리충. 이런 걸 좋아하는 그냥 혀가 이제 마비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형이 이제 나이를 드셔서 강한 자극 아니면 맛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너 맨날 테이스팅 한다며 니네 그거. 그럼 나보다 훨씬 진한 거 먹는 거 아니야. 나이 안 먹지. 69도짜리 먹는 거 아니야 네가. 도수는 그렇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거의 도화지거든. 깨끗한 도화지를 계속 하는 거지. 이거는 많이 칠해져 있는 거니까. 하여튼 결론은 우리 뭐 김창수 대표도 그렇고 뭐 천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세다.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 네 진짜로 시가랑 같이 먹고 진짜 맛있어. 그날 시가 피면서 먹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 시가랑 그런 어떤 강한 자극에는 지지 않는 맛이. 페어링 했을 때 진짜 근데 확실히 저숙성에서 잘 만든 쉐리 위스키는 확실한. 그러니까 얘는 잘 뽑았어. 이렇게 만들기 어려워요. 저숙성. 간장 맛도 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이 다른 카노스케보다는 지배적이지도 않아. 보통 쓴맛 나는 위스키는 두 모금 먹고 싶지 않거든. 그치 얘는 지금 계속 먹혀. 그러니까 얘 지금 거의 다 맛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먹고 무슨 맛이었지 하면서 또 궁금해서 먹고 약간 그런. 얘네는 아까 나 한 잔 다 못 먹었잖아. 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 차이가 큰 거야. 되게 젖 같은 나무 맛이 아닌 거야 얘는. 맛있는 나무 맛인 거지. 우마미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얘는 우마미 있잖아. 카노스케는 참고로 가고시마의 그 진짜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중유소입니다. 어, 얼음 온도락으로. 그럼 온도락으로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온도락. 야, 너무 온이네요. 온. 어쩌라고 그래. 온. 온. 어, 들어갔다. 어, 역시. 너도 먹어봐. 그래, 물을 좀 타거나. 좀 세니까 좀 풀면 좀 어떨까 싶네. 전문가가 한번 그렇게 먹어보라 하니까 내가 먹어보는데 이 온도락으로 하면 확실히 그건 있어. 이게 맛이 구별이 경계선이 명확하게 서는 건 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런 저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대답하던 게 애매한 게 본인의 경험이랑 그 감각을 물어보면 내가 이 감각을 모르니까 내가 난 그 이해를 할 수 없어. 넌 온도락 같은 거 잘 안 먹나? 거의 안 먹죠. 그래? 너 블루 먹을 때 어떻게 먹어? 그냥 먹죠. 블루는 형처럼 지하 세계에서 잘 안 먹어. 누가 있어야 먹죠. 온도락을 먹었습니다. 향은 일단 향은 죽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차가워지니까. 근데 훨씬 착해졌다 맛이. 저는 이 온도라고 하니까 단맛이 확 올라오고 착해지고 그 쓴맛이 싹 사라지네요. 나무 맛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나는 온도락으로 안 먹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밑으로 먹을 것 같아. 제가 온도락을 좋아하지만은 모든 술을 온도락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줘 안 좋아지는 온도락보다는 그냥 밑에 훨씬 나은 술도 있습니다. 하이볼. 하이볼 더 타. 아니 비율 제가 맞춰서 드린 거. 이 정도가 딱 맛있습니다. 딱 한 모금. 하이볼 한 모금으로. 원래 하이볼은 벌컥 마셔야지. 향은 여전히 안 나고 있고요. 야, 하이볼이네. 뭐 다 하이볼이야. 아이씨, 저 앞으로 온도랑 말고 하이볼 충하게. 다 하이볼 말어, 다 하이볼 말어. 근데 하이볼은 진짜 그 탄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이볼을 그렇게 잘 즐겨 안 먹다가 요새 좀 먹어보는데
정말 못 먹을 술들 있잖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이 진짜 싸구려 그냥 개 똥멍청이 술 이거. 이거는 그냥 리트로 드시지 말고 무조건 하이볼로 드셔야 돼요. 하이볼로 먹으니까 맛있더라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야 3만 원이면 안동 소주보다 싼 거야. 4만 5천 원이에요. 어 4만 5천 원인데 안동 소주보다 싼 거야 이거. 하트 브로더스 라프로익. 이건 하이볼로 드셔야 됩니다. 하이볼 충인데 나 진짜 온도락보다 하이볼이 훨씬 맛있어. 샵도 라프로 하이볼 한번 해야겠네. 마무리 멘트 하시죠. 어, 자 이렇게 야 이거 짠맛도 좀 있다. 지금 물을 많이 희석하니까 제가 얼음 이렇게 손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류수가 이제 카노스케인데 카노스케의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싱글 캐스크 사카남바 프라이빗 픽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요. 이거 사실 풀어진 걸 먹어 쇼츠로 찍고 이제 이번엔 본편을 찍는 건데 벌써 하입이 꼈어. 그래갖고 지금 일본에서 한 조금 해 이게. 앞으로 저기 오피셜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실 겁니까? 아니 뭐 이게 저 관계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칸노스케 아니 이렇게 해야 또 어그로 충들 들어오고 또 나 욕맹이 찬티 거잖아. 찬티 충 들어오고 그래야지 조회수가 좀 있으니까. 아니 진짜로 근데 오피셜 싸죠. 10만 원대?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연수 안 써도 되잖아. 아, 바꿔라 나스로 100만 원. 아 됐고 나스로 어쨌든 될 거 아니야. 네. 10만 원대로 한답니다. 왜 또 그렇게 하세요? 너 그 확정한 거야? 뭐 봐서요? 어 아닐 수도 있. 출고가는 10만 원대로 갈 거예요. 아 출고가는 10만 원대라고 뭐 합니다. 그 유통사에서 비싸게 파는 건 나도 없었어. 근데 통 20개 섞어 봐야 20개 섞으면은 얼마야? 300 있죠. 20개 섞으면 4,100 나오는데. 끊어, 아니, 끊어 끊어. 카노스케에게 카노스케. 카노스케 사랑합니다. 사카남바 이거 저 후쿠오카의 아피스 정 사장님이 구해주신 건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네 이거는. 얘네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거 유일하게 저 혼자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갖고 가. 야야야 이